이번에 아베 전 총리가 총격으로 피살당했는데 거기에 윤석열 씨가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조문을 갔습니다. 우리 박사님이 보시는 요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었습니다. 대통령이 뭐 그 옆 나라 이제 전직 총리에 대해서 조문하는 거는 뭐라고 그럴 일은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저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제 아베 죽음을 이제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 참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그걸 느꼈어요. 아시다시피 올 초에 제가 이제 민족의 영웅 안중근이라는 책을 냈죠. 근데 이제 그 책에도 그런 내용을 좀 제가 상세히 썼어요. 이토 히로부미가 죽었을 때 한국 사회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고종은 너무 놀랐다라고 했고요. 순종은 너무 놀라서 밥 먹다 말고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친일파들은 이 이토 히로부미의 죽음이 이제 우리 그 세계사에 위인한 사람을 잃은 것이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지금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죠. 네. 존경받는 정치인이라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이제 일본 정치인의 거물이셨다. 그리고 그별이 지었다. 그 이제 범행 당사자가 우리 한국인이다. 이거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그래서 뭐 일단 왕실과 정부 차원에서 조문사절단을 꾸렸고요. 이 조문사절단은 그야말로 친일 귀족들이 참가했죠. 그리고 민간에서도 친일파들이 자발적으로 조문사절단을 진사사절단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네. 사과하는 사절단을 꾸려서 가겠다고 했어요. 정부 차원의 조문사절단은 갔었고 민간 차원의 진사사절단은 통감부에서 배를 못 끊게 해서 결국 못 가긴 했는데 그 뒤에 또 이토 히로부미 동상 세우기 운동이 벌어졌어요. 우리 사회 이제 친일 상층부들이 보였던 반응은 그래요. 충격, 경악,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이제 진심으로 애도한다. 뭐 이제 세계사에 큰 별이 졌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던 반면 일반 대중들, 일본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제 노년층은 정말 잘 죽었다고 그 뭐, 당시 잔치를 벌이고 청년들은 너도 나도 안중근을 본받기 위해서 안중근 사진을 안중근 사진을 또 일본인 사진관에서 막 인쇄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너도 나도 그 사진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뭐 공지갑에 놓고 다니고. 아니면 이제 책 속에 넣어 품속에 넣어 보관하고 영웅이 안중근은 이제 민족의 영웅처럼 됐던 것이죠. 근데 이게 110년 전의 일인데 1909년의 일인데 110년 전의 일인데 지금에 와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 이제 정치권의 상층부들 대표적인 이제 사람들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그렇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같은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반면에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 그 죽음을 올해 잘 됐다라고 보는 이제 이런 견해가 서로 나뉘어 있잖아요. 자, 이 추격을 어디서 봐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 이미 이제 100년 전 상황과는 달라요. 아베는 이토 히로부미, 그러니까 비록 이토 히로부미를 가장 존경한다고 얘기하기는 했지만 아베는 이토 히로부미가 아니고 지금 한일 관계는 그때 한일 관계와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아베 죽었다고 뭐 중국에서는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더라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디스코텍에서 파티하고 파티도 하고 뭐 어떤 술집 같은 데는 아베 죽은 기념으로 원 플러스 원 행사도 하고 뭐 이랬다고 오히려 그쪽은 축제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애통해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이 격차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상층부와 민심의 격차. 그렇죠. 격차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아직도 이제 이걸 좀 외교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선에서 최소한도로 이제 조의를 좀 줄이면서도 그동안 아베 정부로 인해서 벌어졌던 동북아 평화에 좀 그 균열 그리고 이제 특히 한일 간 관계 악화. 자꾸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주류 언론이라고 부르는 이제 뭐 조중동이나 또 국민의힘이나 또 일부 민주당 내에서도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식민지화 됐어요. 물론 그 식민지화 됐을 때 그 대한제국 뭐 정부의 책임을 우리가 안 물을 수는 없어요. 아니면 1차적 책임은 이제 집어삼킨 일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침략자들이죠. 침략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발적 위안부로. 자발적이거나 아니면 뭐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제 여성들의 부모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잡아간 게 일본인데 그렇죠. 일본 책임 없다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논리의 연장선에서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예. 아베는 잘했는데 문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예. 우리 아베에게 사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좀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고 우리 역사학자든 아니면 우리 사회의 이른바 지식인들이든 간에 정말 이 담론에서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는 그런 논의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전 정권 비판에 이제 매달리느라 사태를 호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호도하는 상황이 지금의 이런 상황들, 이제 아베 죽음에 대한 대중의 정서와 이제 이른바 정치인들의 정서가 괴리되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사실은 지나친 애도를 표하는 그런 외교적 제스처 이전에 네. 그 외교적 제스처를 좀 절제하고 우리 국민의 정서를 이해하고 네. 또 그 정서에 어긋나지 않는 발언을 하는 것이 더 중요했을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 상황이 이토 히로부미 죽은 직후의 한국 상황하고 지금의 한국 상황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싶어서 그 당시 친일파들의 발언이나 그런 것들을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은 이제 정말 진심으로 애도하고 일반 이제 대중들, 일반 시민들은 오히려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랬던 그런 이제 불편한 그런 현실이 좀 대칭적인 대조적인 현실이 100년이 넘도록 해소되지 않았다. 이게 어떤 일이냐? 결국은 이제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가 각각의 이제 상황들 서로 독립 국가 있고 네. 서로 호혜평등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임을 우리한테 돌리고 일본에 대해서 모든 걸 면죄부를 줘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예적 논리, 노예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제 우리 사회 상층부에 많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참 상층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더 웃긴 것 같아요. 네, 참. 원래 그래요. 원래 어느 사회나 그렇긴 한데, 근데 이 괴리가 커지면, 서민들과 이른바 이제 돈 많은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 사이에 정서적 괴리가 커지면 그 사회가 결코 안정적일 수가 없어요.